저 민들레 뜯으러 나왔어요. 와, 민들레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와, 민들레가 이렇게 풀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아, 참. 어머, 신기하다. 이 풀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여기도. 너무 조그만 개체들은 나중에 뜯어먹을 거예요. 큰 거 있다, 큰 거. 민들레. 이 정도는 먹을만하죠. 자. 작년에 민들레 별로 못 먹어봤어요. 다른 나무를 캐러 다니느냐고 민들레를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시점에 못 먹어봤거든요. 와, 오래 먹겠네요. 생 겉절이 할 거예요. 어머, 이렇게 풀 속에서 그냥 막 삐짓고 올라오고 있어요. 어우, 세상에. 이러니 이게 보이겠어요? 가까이 가서 보여야죠. 가까이 가서 보여야 이게 보여요. 세상에. 이거 보세요. 와, 어머나. 민들레. 반갑다, 민들레야. 어우, 여기 또 있어. 비가 한 이틀 왔잖아요. 들나물 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자, 와, 큰 거 발견. 와, 이거 보세요. 작년에 말라 비틀어진 거 위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세상에나. 아, 하나도 안 보이더니 이렇게 풀 속에 숨어 있었어. 이것 보세요. 요 안에. 아. 웬일이야. 이러니 이게 보이겠어요. 멀리서. 가까이 가서 진짜 한 30cm 가까이 가야 보여요. 민들레. 와, 민들레가. 어머, 세상에. 엉아들, 민들레가 나오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세상에. 날씨 추워가지고 아직 멀었다 생각했거든요. 어머. 웬일이야. 와. 민들레 좀 보세요. 여기 풀 속에. 세상에. 숨바꼭질. 어머, 또 있어. 웬일이야. 오우, 세상에.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고기고기 다 붙어있네요. 우와,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뜯었어. 아, 우리 제이 민들레 엄청 좋아하는데 잘 먹겠다. 와, 진짜 신기해. 멀리서 하나도 안 보였는데. 어머, 계속 있어. 우와. 와, 이제 여기 보리뱅이도 이제 나와요. 보리뱅이. 오, 여기도. 여기도 있고요. 어, 이제 보리뱅이도 머지않아 먹겠어요. 세상에. 맛있는 이 보리뱅이 나물. 와, 금방 나오겠는데요, 진짜. 오, 민들레. 이제 오늘은 그만 뜯어야지. 여기, 여기까지. 와, 푸짐하게 잘 먹겠어요, 진짜. 아, 우리 제이 좋아하겠다. 얼른 가볼게요.
와, 민들레 다 다듬었어요. 세상에. 떡잎이 얼마나 많던지. 아, 우리 제이 좋아하는 민들레 뜯어서 너무 흐뭇해요. 대박이었어요, 완전. 너무 재밌었어요. 가서 민들레 무침 맛있게 해볼게요. 와, 엉아들, 단비가 이틀 내리더니 나가보니까 들나물들이 아주 쑥쑥 자라있었어요. 저 민들레가 아직도 안 나온 줄 알았거든요. 와, 깜짝 놀랐어요. 민들레가 세상에 벌써 이렇게 자라있으면서 꽃도 올라오려고 몽우리가 가운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와, 대박이죠, 엉아들. 맛있을 것 같아요. 얼른 나와서 뜯어보세요. 저 이거 무침 해볼게요. 대파, 마늘. 저 오늘 민들레 겉절이식으로 젓갈에다가 무침할 거예요. 젓갈 좀 넣을게요, 젓갈. 많이 넣으면 짜요. 그리고 이거는 피자도 효소예요. 설탕이나 물엿 넣으시면 돼요. 고춧가루. 젓갈에다가 단 것 좀 넣으시고 고춧가루 좀 넣으시고 무치시면 돼요. 와, 이거 피자도 효소를 넣었더니 아주 색깔이 빨갛게 됐어요. 맛있어요. 김치로 두고 먹을 거를 좀 덜어놓고요. 오늘 고기 구울 거예요. 애들이랑 고기 먹기로 했거든요. 김치로 먹을 거 좀 덜어놓고요. 오늘 고기랑 먹을 거에는 참기름 좀 넣고요. 깨도 넣고요. 됐어요. 와, 벌써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네요. 자, 이걸로 오늘 뒷고기살 구워 먹을 거예요. 우리 제이가 민들레 좋아해서 오늘 나오라고 했어요. 이거 같이 고기 구워 먹으려고요. 자, 와, 푸짐하네요. 자, 민들레 겉절이 완성됐어요. 아, 오늘 고기랑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파김치 했어요. 쪽파 겉절이. 별건 아닌데 혹시 초간단으로 만드는 거 궁금하시면 이것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 뒷고기살을 구워 먹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먹는 고기예요. 근데 네가 민들레 좋아해서 엄마가 욕심부리고 뜯어왔다고. 빨리 엄마 먹어봐. 근데 엄청 여려 보여요. 그렇지. 지금 막 나오는 거니까 엄청 연하지. 최고 맛있을 때야. 치맥도 먹어봐 일단. 아, 내놔. 그거 제일 맛있어. 에이씨. 난 덜어봐야지. 나 지금 물 꿀꿀지 마음대로. 이거 좀 빨개 보이지 않냐? 응? 빨개 보이지? 살짝. 뭐 넣는 줄 알아? 몰라요. 피자도 여서. 그래서 색깔이 되게 진해. 꼭 와인 있는 것처럼. 와, 진짜 맛있어. 엄청 연해. 진짜 이 봄에 나오는 이 민들레가 최고 맛있는 거야. 미쳤다. 엄마. 엄청 연해. 안 써. 밥에다 먹어야 해. 와, 생태이가 저렇게 좋아하니까 엄마가 이걸 안 뜯고 어떻게 되죠? 근데 진짜 엉아들이 저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하고 뭐 그랬잖아요. 이쯤 되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저 지금 한 달 넘었는데 그때 그 2.5kg 빠지고 난 다음에 몸무게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냐면 좋은 음식 먹고 저녁에 일찍 먹고 밤에 안 먹고 군것질 안 하고 그렇게, 그리고 운동하고 그러면 몸은 자연적으로 건강해질 것 같아요. 몸무게가 좀 천천히 더디 빠져도 괜찮은데 일단 저의 혈액 상태가 좋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고기 오랜만에 먹거든요? 진짜 고기를 한동안 덜 먹으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전에는 배가 고프기도 전에 먹었거든요? 근데 끼니가 되면 배가 고픈 걸 느껴요, 요즘은. 이렇게 민들레 싸가지고. 와, 진짜 맛있겠다. 고기만 해도 연해 보이지 않나요? 맛있지? 와 진짜 와 민들레 끝내주네요.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네. 와 민들레에다가 세상에 올해 처음 먹는 민들레예요. 너무 연하고 맛있어요. 형아들 얼른 나가셔요. 민들레 뜯으러. 보면은 이런 음식을 먹어야 입맛이 돌아. 봄 되면 입맛들이 없다 그러잖아. 우리랑 관계 없는 얘기지만. 봄에 입맛이 없대요?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봄 되면 입맛이 없대. 근데 쓴박이나 이런 씁쓸한 나물 먹으면 입맛이 확 돌지. 너무 맛있다. 자, 이제 파김치예요. 초간단 파김치. 와, 너무 맛있어. 파김치하고 민들레하고 같이. 와. 엄마가 지난번에 요리사 시켰다며. 어. 얼마나 시켜서? 엄마 한 번 시키면 10줄씩 시키지. 진짜? 그럼 금방 먹어. 10줄이 돼도. 나 원래 벌써 10줄을 먹었어? 아니 아직 냉동실에 있지. 아 그래? 그럼 엄마 지난번에 목덜미 5팩이랑 노릇살 10개 시켰거든. 조금 시키면 너무 금방 먹어. 그런가요? 냉동실에 넣어놔도 뭐 몇 달 두고 먹어도 상관없어 이거. 뭔가 두드려 먹고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는 거. 그럼 없으면은 먹고 싶을 때 또 시켜야지 기다려야지. 나 되게 싫어. 민들레 비벼 먹으려고? 하여튼 맛은 나와가지고. 와 봉지에 있어. 이거 봐요. 기술 들어간다. 기술 들어가. 너 먹어? 나 맛보고 맛있으면 줄게. 맛있어. 당연히 맛있어. 당연히 맛있지. 진짜 맛있지. 이게 또 밥에 비비니까 또 새로운 맛이 나.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지. 아, 요거 쪽파김치 진짜 끝내주네. 엉아들 쪽파김치 보여드릴 건데 원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뒷고기살 목덜미랑 롤살인데 주문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삼겹살 안 먹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 저렴하고 삼겹살보다 반값도 안 되거든요. 꼭 맛보세요. 엄마 이 무서운 파김치. 무서운 파김치 고기랑 먹어볼래. 무서운 파김치. 안 매운맛 뿐이네. 아삭아삭 진짜 맛있다. 나랑. 엉아들 오늘 민들레 뜯으러 산책 가세요. 저도 또 나가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